인천 글로벌 캠퍼스 도서관은 최대 10개의 해외 명문 대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징성을 가진 도서관으로서 동서양 지식과 문화 교류의 장으로서 학습 공동체 구축이라는 기관 비전을 담아 글로벌 인재 육성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술 정보와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점진적 단계적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IGC 도서관은 지난 1월부터 입주 대학 학생들의 학업 및 창의적 활동을 위하여 그룹 스터디룸을 구축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는 2021년 실시 설계를 통해 공간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1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오는 5월 초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공사 상황에 따라 도서관 이용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월에 진행된 도서관 리모델링 공간을 위한 네이밍 공모전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주었는데요. 다양한 크기와 기능의 오픈형 그룹 스터디룸이 조성된 도서관 1층에는 인천 글로벌 캠퍼스의 글로벌한 친구들이 모이는 숲이라는 뜻의 글로포레라는 이름이 선정되었습니다. 2층은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라운지 옆으로 최소 6명에서 10명을 수용할 수 있는 12개의 그룹 스터디룸이 조성됩니다. 방방마다 학생들이 소통하고 토론하는 공간이 될 이곳은 토크스퀘어라는 이름이 선정되었습니다. 기존의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 찾은 이 열람실에는 학업을 위해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의 포커스 라운지라는 이름이 선정되었습니다. 기존의 1층에 있던 한국어 책 자료실은 더 많은 책을 보관할 수 있는 3층으로 이관되었습니다. 3층 자료실 앞에도 라운지가 조성됩니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도서관은 총 800여석의 열람실을 확보하게 되어 더 많은 인천 글로벌 캠퍼스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기 중 운영 시간은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9시에서 밤 9시까지 운영하고 금요일에는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하며 주말에는 휴관합니다. 또한 학기 중 운영 시간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학 중 운영 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운영하며 주말에는 휴관합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5월 초에 완공 예정으로 공사 상황에 따라 도서관 이용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도서관 출입이 불가함에 따라 비대면 도서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서 사전 신청 후 도서관 입구에 비치된 사물함에서 도서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 학생들은 이를 참고하시어 도서관 이용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